네, 여기는 패션 문화의 거리 인근에 있는 지상층 원룸입니다. 가격이 얼마야? 가격이 얼마일까요? 가격이 얼마나 하니? 가격이 500에 40이네요. 500에 지상층 500에 40 분리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이 코너 땅이라 이쪽 벽면이 꺾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이 다른 가격대의 방들, 같은 비슷한 위치의 집들보다 넓어 보입니다. 왜냐면 일단 옷장이 없으니까. 수납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가 2m70이고 여기서 이렇게는 3m90입니다. 방은 크네요. 이게 조금 꺾인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방은 좀 그래도 이 가격대 방보다 크네요. 빌트인 된 게 없어서 더 커 보이는 것도 있고요. 빌트인이 뭐 옷장이랑 뭐 그런 게 벽에 붙어 있는 게 아예 없어서 방이 더 커 보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또 더 크네요. 조금. 그래서 침대를 이렇게 침대를 두면 될 것 같아요. 두고 여기 또 옷장 옷을 걸 수 있게 하고 공간 좀 나눌 것 같습니다. 대신에 보증금 조절은 안 된대요. 보증금을 뭐 1,000만 원까지 올린다고 월세를 많이 다운해 주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500에 40. 관리비는 제가 9만 원인가 6만 원인가 헷갈리네요. 자막으로 표시를 할게요. 화장실에 그래도 창문은 있습니다. 그래도 500에 40으로 괜찮은데요. 내가 좀 대신에 막 최신 건물은 아니지만 요 위치에 500에 40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관리비에서 좀 설마 관리비가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언덕도 없고 골목도 많이 좁은 골목도 없고 다 평지에 1층에 이렇게 상가들이 많아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마 좀 치안에 좀 나는 좀 골목이 싫다 하시는 그런 여성분들에게는 이쪽 동네를 추천드려요. 다만 이렇게 상가가 많기 때문에 집값은 조금 비싼 편입니다. 신림동 중에서는 이쪽이 아마 가장 비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워 먹고 볶아 먹는 표고버섯도 팔고요. 여기 이렇게 이 앞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쭉 다 상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다 출근을 해서 전만 백수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없네요. 밤엔 퇴근 시간에는 여기 바글바글합니다.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